안녕하세요. 저 스탠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과 조혜진입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저 스탠드를 사용한 상태 관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두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리액트 지식, 저 스탠드 설치 및 설정, 그리고 개발 환경 설정이 사전 준비물로 요구됩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스탠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상태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응답성, 유지 보수성, 사용자 경험, 그리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 스탠드를 사용하면 상태 관리가 효율적이고 즉각적이므로 애플리케이션의 UI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상태가 즉시 반영되어 UI에 지체 없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덕분에 사용자 액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즉시 관련된 검색어가 제시됩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저 스탠드는 상태와 관련된 로직을 컴포넌트로부터 분리하여 모듈화된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상태 관리 로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코드 재사용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 스탠드와 같은 상태 관리 패턴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디버깅이 용이해집니다. 상태 변경 기록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상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그를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일관된 사용자 경험 제공입니다. 저 스탠드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쇼핑 카트에 상품을 추가하면 카트 아이콘의 수와 카트 페이지의 내용이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입니다. 또한 저 스탠드는 로컬 저장소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리로딩한 후에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중단 없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저 스탠드와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전역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상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태 변경이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에서 이를 쉽게 접근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컴포넌트 간의 상태 의존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하고 버그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코드의 유지 보수를 쉽게 합니다. 다음은 저 스탠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스탠드는 상태를 뜻하는 동일어로 단순화된 플럭스 원리를 사용해서 가벼운 상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리액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플럭스 패턴은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액션을 만들고 이 액션을 디스패처에게 전달하여 데이터를 변경한 뒤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단방향 흐름을 따릅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태 변경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 스탠드는 이 플럭스 패턴을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구현하여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태 관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 스탠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코드로 상태 관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없습니다. 또한 플럭스 패턴의 원리를 따르므로 데이터의 변경 흐름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상태가 변경되면 즉각적으로 UI에 반영되어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저 스탠드는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상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 스탠드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API를 제공하여 상태 관리를 매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방지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저스트핸드의 작은 번들 크기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코드로 상태 관리를 구현할 수 있어 개발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저스트핸드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상태 관리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실습으로 카운터 애플리케이션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가 감소를 누를 때마다 카운터의 상태가 변화하는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저스트핸드를 사용해서 상태를 정의하는 스토어를 생성합니다. create 함수는 상태와 이를 변경하는 액션을 설정합니다. 카운터의 초기 상태는 0이고, increase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 상태를 1 증가시키고, 반대로 decrease는 카운트 상태를 1 감소시킵니다. 네, 다음은 counter.js 파일인데, 이 상태 스토어를 사용해서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컴포넌트에서는 useStore를 사용해서 저스트핸드를 스토어에서 카운트 상태와 increase, decrease 액션을 각각 가져옵니다. 카운터 상태 컴포넌트는 상태를 표시하고 버튼 클릭 시 상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행할 프로젝트의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해당 경로에 있으므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npm install justhand로 justhand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저는 justhand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어서 이러한 오류들이 뜨고 마지막으로 npm start로 React 웹앱을 시작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제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돼서 상태 관리가 작동하는 간단한 카운터 애플리케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increase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증가하고 decrease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카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카운터 애플리케이션에선 중앙 집중화된 상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상태 카운트와 이를 변경하는 함수 increment, decrement, reset을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리렌더링이 방지됩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는 카운트 상태가 변경될 때만 리렌더링 되고, reset 버튼 컴포넌트는 reset 함수만 구독하여 리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TodoMate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투두메이트 애플리케이션의 목표는 사용자가 쉽게 투두 항목을 추가, 수정, 삭제,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투두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스트핸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UI의 동기화를 유지하고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로 간단한 TodoMate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더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store.js 파일은 중앙에서 저스트핸드를 사용해서 상태 스토어를 정의하는 곳입니다. 상태 todos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액션, addTodo, toggleTodo, deleteTodo, updateTod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 관리를 중앙 집중화해서 다른 컴포넌트들이 이 스토어를 통해서만 상태에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todoInput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새로운 todo 항목을 추가하는 입력폼 컴포넌트를 정의합니다. 상태 스토어에 addTodo 액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todo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파일은 개별 투두 항목을 표시하고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정의합니다. 상태 스토어에 toggle todo, delete todo, update todo 액션을 사용해서 투두 항목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이 파일은 모든 투두 항목을 표시하는 컴포넌트를 정의합니다. 각 투두 항목을 투두 아이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todoInput, itemList.js의 컴포넌트들이 저스트핸드의 스토어를
구독하고 정의된 상태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항목을 추가하고 각 항목의 완료 상태를 토글하며 각 항목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드리스트 본 화면이 뜨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을 입력하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Add to Do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카테고리의 투드리스트는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항목 옆에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완료한 투두메이트들은 딜리트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이와 같이 투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컴포넌트가 동일한 상태 쉽게 관리하고 상태와 관련된 로직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store.js 파일에서는 투두 항목과 이를 관리하는 여러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중앙 상태 관리 스토어 역할을 합니다. addToDo는 새로운 투두 항목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와 선택한 카테고리를 받아 새로운 투두 항목을 생성합니다. toggleToDo는 투두 항목의 완료 상태를 토글하는 함수입니다. deleteToDo는 특정 투두 항목을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항목을 삭제할 때 호출됩니다. updateToDo는 투두 항목을 수정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항목을 수정할 때 새로운 텍스트와 카테고리를 받아 해당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동일한 상태 스토어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공유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to do input 컴포넌트에서 새로운 to do 항목을 추가하면 to do list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항목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상태 변경 로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 컴포넌트는 상태를 관리하는 로직을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만듭니다. ToDoMate 앱에서는 To Do Input, List, Item과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모두 Store.js에서 정의한 상태 스토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JustHand를 사용한 중앙 집중화된 상태 관리는 우리의 ToDoMate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태 관리의 복잡성을 크게 줄이고 성능을 최적화하며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 사용자는 투두 항목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코드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